더 송금 술사. 한 번 더 송금 술사라고 있죠? 있죠? 100일 좀 넘으셨네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런 의미에서 번호를 봤던 파이어! 아, 형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행동에. 내가 지금 손금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손금 본다네. 내가 지금 손금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한 3분 공부를 했어. 3분 정도. 오늘 여자분에게 손금을 봐주면서 여자분의 번호를 따는 컨텐츠 한번 가볼 거야. 참고로 여자 갖고 싶으려고 손금 배운 거네요. 3분. 뭐? 그렇다면 출발! 자, 그렇다면 출발! 형 손금을 뭐 적당히 알아요? 모르지. 하나도 모르지. 하나도 몰라 진짜로. 그럼 그냥 사기치러 온 거네. 그렇지. 헌팅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출발! 제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송금 술사입니다. 저는 저는 김현수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미소가 지금 약간 얘 뭐지? 약간 이런 경계하는 모습. 송금을 통해서 다양한 걸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송금 술사라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송금 술사 한 번 더 송금 술사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실례지만 전공이? 경영이요. 경영적이 우리 옆에 분은요? 4번. 자 먼저 한번 봐드릴게 한 번. 자. 딱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금 이쁘시네. 손금 이쁘시고 손톱 자를 때 되셨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생명선 자체가 굉장히 좀 길게 있고 현재 남친구 없으시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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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남친구가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손금에는 아직까지는 애정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여성분께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런 손금 또한 본인이 극복해내신 거예요. 자, 꼬라보면 두고 보자. 오케이. 지금 남자친구 만난 지 한 100일 좀 넘으셨네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죠? 야, 자, 보니까요. 100일 이상은. 아우, 끝까지 들으세요. 드디어. 끝까지 들으세요. 예. 네. 자, 보세요, 한번. 자, 보시면요. 100일 이상은 충분히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지금 빗나갔어요. 그만큼 본인이 그런 운명을 거스를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좋습니다. 자, 보면요. 남자친구는 직장인이네요. 아닌데. 잠깐만요. 남자친구는 이제 곧 직장인이 되실 거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직장인.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딱 보니까 여동생 있죠? 네. 딱 보면 맞추잖아요. 이거 맞췄다, 이거는. 네. 하나. 아니야, 하나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예. 옆에 분 피처링 잠깐만, 이렇게. 피처링이 지금 너무 지금 공격적이야, 지금. 남친구 계시다고 했죠? 네. 그럼 손 그만 터치, 오케이. 야, 우리 여성분은 전형적인 교육자의 딱 손금이 나오신다. 딱 보면 알아요. 사범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쪽이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영어 쪽 아니시죠? 왜냐하면 영어는 기본적인 다 필수 과목. 이제는 영어는 필수죠. 그렇죠. 국어 시대 맞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 말씀이 둥글게 달아. 어릴 때 좀 잔병치레가 좀 많았죠? 아니요. 그렇죠. 그걸 극복하신 만큼 그만큼 또 건강하게 잘 크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없네 아직까지? 맞죠? 네. 남자친구 없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있어요. 남친 있어요? 남친 있죠? 그렇죠. 여긴 남친 꽤 오래 만나셨네요. 2주 그렇죠. 일주일보다 오래 만났으니까. 일주일 아까 일주일 말씀하셨는데 일주일보다 꽤 오래 만나셨네요. 일주일이고 2주면 두 배나 더 오래 만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좀 더 잘 풀리려면 좀 더 인생의 그런 동반자 그런 나를 약간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만나면 좀 더 좋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보니까 그 동반자가 우연치 않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또 손금이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우연치 않게 되게 찾아온다고요. 지금 되게 우연치 않게 저를 만났네요. 예. 지금 저를 우연치 않게 되게 길 가다가 갑자기 우연치 않게 만났잖아요. 맞잖아요. 그것도 듣고 보니까. 제가 또 귀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그 번호 교환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예. 아니 나중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조심 조심 봐봐 이런 귀 방금 저 아니었으면 오토바이 저 자전거 이렇게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귀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번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괜찮아요. 번호 씨가 괜찮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날 바로 김미영 팀장 3천만 원 이상 뭐 무이자 대출관 이런 거 안 가니까 그렇죠. 파이어!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자 떴어. 번호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맞다. 저 죄송합니다. 제 번호를 모자이크 저 어디 중국에 어디 피싱 그쪽에
제가 저장을 어떻게 할까요? 미녀. 미녀? 미녀 1, 2. 다음 주에 카톡 하나 보낼게요. 아무튼.